웨딩 상담을 하러 가고 있어요. 옆에 계신 신부님 어떠신가요 지금? 아, 네. 그 코너만 돌면은 상담하는 곳인데 조금 떨리네요. 아, 사실 거짓말이 안 떨려요. 하나도 안 떨려 지금. 맞아요. 지금 그냥 동네 카페 가는 기분이에요. 맞아요. 지금 기분 좋게 하면서 가고 있는데 여기가 딱 보기에 길을 찾기가 되게 어렵다고 봤어요. 그 건물에 들어서기 전까지 그 위치라고 생각을 못한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. 어딘지 모르겠어. 어떡하지? 잘못 온 것 같아? 어딘지 모르겠어. 이렇게 해서 저 여기네. 여기네 바로. 자, 지금 우리는 지데코라는 데에 왔어요. 지데코 아틀리에 인? 10시 상담 예약했는데 20분 일찍 와가지고 여기 너무 뭔가 집 같아요. 집이야 여기. 여기 원래 독채인데 이렇게 바꾼 거라고 들었어요. 근데 우린 이게 더 좋아서. 원래 우리가 결혼식에 대해서 크게 생각이 없었다가 그래도 이왕 이렇게 진짜 같이 함께 하기로 한 거 스몰 웨딩, 하우스 웨딩을 하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알아본 곳이 바로 지금 지데코예요. 그래서 상담 전인데 아마 별 문제 없으면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할 것 같고, 그리고 일단 우리가 정보를 많이 미리 알아봤기 때문에 되게 괜찮은 곳인 것 같거든요. 되게 옛날부터 결혼식을 막 엄청 크게 하거나 매시간 찍어내듯이 하는 결혼식 같은 거는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. 왜냐하면 긴 시간 동안 지인들 결혼식을 보면서 결혼 당사자들이 정작 행복해 보이질 않는 거예요. 시간에 쫓기고 뭐 예식하고서는 막 빨리 나가야 되고 이러는 것들이, 그게 과연 누굴 위한 결혼식인가. 신랑 신부가 제일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솔직히 결혼식이라는 게 진짜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. 난 진짜 스튜디오 촬영이랑 반지만 좀 이쁘게 해서, 솔직히 식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빠가 결혼기념일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며 그래가지고 아, 그러면은 코로나이기도 해서 어차피 몇십 명 이상은 안 되잖아요. 스몰 웨딩, 하우스 웨딩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, 어차피 인원이 적은데 식을 막 오랜 시간 많은 걸 신경 쓰면서 하고 싶진 않았어요. 솔직히 둘 다 너무 바쁘거든요. 그래서 스튜디오도 한 군데 집어놓은데 그냥 어제 가서 계약해버렸고, 오늘도 장소 한 군데 집어놓은데 오늘 처음 왔는데 그냥 할 것 같고, 또 반지도 딱 한 가지 디자인 봤는데 내일 가서 그냥 살 것 같거든요. 그냥 이렇게 준비할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우리 둘 다 그런 걸 엄청 따지거나 막 하는 성격도 아니고, 뭐 둘 다 바빠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신경을 못 쓰기 때문에 되게 둘이 만족하면 되는 것 같아요. 나는 되게 좋은 게 그 우리 신부가 잘 알아보고 그리고 잘 찾아보는 부분도 있고 해서 꼼꼼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되게 고마워요. 아니에요. 뭐 디자인이나 스튜디오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긴 했지만 나는 큰 것들을 준비했고, 세세한 질문들이나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신랑이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저희가 주기 맞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? 이거 결혼 준비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나 대화할 때나 아니면은 그냥 둘이 같이 놀 때, 일할 때도 좀 그런 게 맞아서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키도 맞아요. 보면은 만약에 우리 신부가 키가 작았으면 제가 이렇게 됐을 거야. 그치? 나 얼굴 잘리고. 오빠가 거의 184, 5 정도 되고 저도 174 이상이기 때문에 걸어다닐 때도 뭐 다 내려다보지. 그쵸. 우리가 길을 걸어다니면 다 쳐다봐요. 솔직히 우리 얼굴 때문에 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. 키가 크니까 보는 거 같은데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결혼식 할 때도 아주 내려다보는 그런 장식 부부가 될 것 같아요. 나는 그래도 최소 4cm 이상은 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드레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 만약에 제
뭐 안 넣으면은 키가 똑같을 수도 있겠다. 그러게. 아니 똑같진 않아도 10cm 이상을 신진 않을 거예요. 너무 커서. 아니야, 너무 커도 돼. 그날만큼은 마치 여신이 된 것처럼, 가디스가 된 것처럼. 아니 내가 아래로 내려다보듯이. 내가 별로 불편해서. 이렇게 내려다봐. 사람들이 내려다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. 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있는 거지. 뭐 우리들 내려다보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야. 거의. 내가 올려다보는 사람은 우리 별로 없어.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볼 거야. 이게 뭐 아니야, 다 사람마다 다르게 생긴 거지. 아니 다르게 생겼는데 한 이 정도 키이신 분은 이 정도 이렇게 보일 거야. 친구들이 날 볼 땐 다 이렇겠지. 다 되게 못생긴 각도. 아 맞아.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봐야 되나? 그럼 우린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et it. 들어갈게요. 쑥스럽다. Let's get it. Let's go. 신부, 신랑 측. 내가 이쪽이 오른쪽으로 보실까? 딱 좋네. 오빠는 왼쪽 얼굴이 더 작아. 신부 대기실도 한번 볼까? 근데 지금 이 상태면 또 되게 깔끔해가지고. 기억하게